지난 연말 재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을 둘러싼 논란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계가 주장하는 대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악법이냐, 아니면 대기업들이 그 힘을 부당하게 쓰지 못하도록 한 최소한의 장치인가를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목할 만한 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3법 때문에 국내 고용 축소를 고려한다는 기업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설기 기자. 네.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어떤 조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최근 경제단체들이 이 대기업과 중견 벤처사 등 2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 3법 등이 경영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물었습니다. 예. 기업의 37%가 국내 고용 축소를 고려한다고 했고, 27%가 국내 투자 축소, 21%가 사업장의 해외 이전을 고려한다고 했습니다. 종합하면 응답 기업의 86%, 즉 10곳 중 거의 9곳이 이 3법으로 인해 즉 간접적인 고용 축소를 염두에 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입법 취지는 공정한 경제가 돼야 기업이 살고 또 그래야 고용도 는다는 건데, 일단 지금까지로만 보면 기업들이 상당히 위축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이번 조사로만 보면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공정경제 3법은 대주주 의결권 제한, 외부 감시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을 말하죠. 정부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질 걸로 기대하지만 재계는 기업 규제법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조치들로 자칫 경영권이 위협받게 되면 고용과 투자 또한 움츠러들 수 있다는 주장이죠. 최근 김용근 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사의를 표한 배경에도 재계의 이 같은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이 법이 기업을 압박하기 위한 법으로 보고 투자를 끌인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물론 기업들도 이 법을 통해 보다 공정한 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엔 이견이 없습니다. 즉 공정경제란 취지는 좋지만 이런 취지를 이루기 위해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규제한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는 게 큰 문제죠. 법 자체는 취지는 너무 좋잖아요. 기존에 뭐 기업들이 뭐 나쁜 짓 많이 했는데 사실은 규제를 통해서 기업하는 환경 자체를 조이게 되면은 기업이 나갈 수밖에 없죠. 예, 결국 심리적 위축감을 지적하는 거군요. 그러나 이렇게 해서 정말로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게 되면 제일 큰 문제가 청년 실업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난달 고용시장이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얼어붙었다는 통계가 며칠 전에 나왔죠. 특히 심각한 게 이 30, 40대 경제 허리계층과 청년 실업 문제인데, 기업이 투자를 줄이면 이분들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규제가 많으니까 사람을 더 채용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굉장히 어렵게 된 거죠. 다른 계층도 힘들지만 청년들 경우는 최악의 일자리 난이죠. 정말로 이 법 때문에 기업들이 고용을 줄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제 주변에서도 기업 활동이 너무 어려워졌다,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